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에, 과거 그 다윗 왕국처럼 전성시대 강력한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지로 있으니까 빨리 와서 해방 시키기를 원했다는 건데 그리고 와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한꺼번에 그냥 집단으로 그냥 선포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세례와 는 회개 하라 회개 란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총 간다는 하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위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꾸어 지게 된거지요 그래서 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 이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되게 한다고 회개를 말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으로 천국 다갈 것이냐. 명목상 크리스천. 큰일 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야.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다 하는데 그면 진짜 회개됐는가 안 됐는가 좀 보자는 거예요. 뭘로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회개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어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들입니다. 에 저들이 그 당시 에, 전국적으로 바리새인 숫자는 6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율법을 범하면 바로 바리새인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프 발해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프 혹. 어,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진다 생각하고 저기서 여자가 오면 이렇게 거기에 돌리고 눈 감고 가다가 전신육가한테빵 부딪혀가지고 폭 혹이 나면 남북남은 나는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 안하기 위해서 혹이 났다고 혹을 자랑하고 다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게 예, 범프 바리새인 이 있을 정도라 하면 얼마나 외형에치우쳤어요 내면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 화했을지니 저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도 어,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냐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세리안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나는 물 세례, 성령과 불 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리안이 많은 말할 수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 가 천국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그러기 들어가기해서는 나는 물 세례지만 물 세례 받자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알고마 헛간에 드리고 쭉쩍이 꺼지는 불에 태우려라는 그 불이 지옥불인데 그 헛간 청과기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알곡적인 얘기는 문맥상으로 아 성령과 불세례 받아야 알곡된다는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째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고 알곡 성도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꼭 성령과 불세를 받아야만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생영, 사는 영이 됐어요. 그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가 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말하기를 자제어하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랑 말랑이 아니고 영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니 죽어버린 사람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자력 종교는 전부 불교 유교 스스로 할수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 살려주셔야죠 예수님이 살려주시러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 죽음을 십자가 피로 연결시켜서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이 최고의 큰 사랑이 된 것입니다 뭐 세례는 뭔가 물 속에 들어간 것은 옛 사람과 저희가 물 속에 장례됐다 죽었다는 것이고 물이 올라왔다는 것은 부활의 삶 바로 새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스기스는 환상을 봤대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그 인자 살겠느냐? 그래서 죽게 하시나이다. 태어나라 말씀을 전했대요. 이 뼈, 저 뼈가 우두둑 막 맞춰져 가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까지 올라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진 안 했어요.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자, 첫 번째 대언은 말씀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율시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거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물과 성령을 세례받는 것이 생기가 들어가야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내면의 변화는 이 성화는 한순간에 된게 아니에요. 점리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회개한 만큼 거룩해지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생각은 어떤가? 창세기 6장 5절 말하기를에 사람의 쥐약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보시고 생각과 마음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또 믿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는 어디에 속했냐면 에베스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생하여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유형 따라갔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안면 사람 아들과 역사는 그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인간 살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지요. 우리도 다 그것이 막이 따라 육체 욕심 따라 마귀 따라가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일같이 본질상 지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삶은 우리는 다 지옥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밖에와 죽음으로 이 사람을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분상 전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더라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변화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되는데 온전히 되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항상 살아 꿈틀거려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 냄새 맡고 찾아온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끊임없이 자인간의 이런 상태에 있는데 윤리 도덕 지식 철학 수준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 있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결심 노력으로 윤리 도덕으로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제 용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깨뜨려서 부서져서 통회하고 잡아 가면서 일 사람의 속성을 뽑아낸 만큼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보가 있었습니다. 예, 두부 먹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몇 모를 먹을까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루 전에 먹어봐야 되는데, 그날 당일 시험날 두부를 먹었어요. 열모 먹었어요. 자신만만해갖고 열모 먹었지. 그리고 딱 가서 먹은데 새우밖에 못 먹어요. 그날은 떨어졌습니다. 여수 먹은 사람이 일등 했어요. 근데 이 바보가 한 선임 뭐라고 한 자식입니까? 이상하다. 내가 방금 전에열몸 먹었거든. 근데 지금 세 몸밖에 못 먹지. 왜 내가 세몸 먹고 1등못난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바보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안에 더러운 세상의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 능력을 달라고. 거기에 오게냐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괴생각 버리고 고정관념 버리고 깨뜨리고 비운 만큼 그래서 내 심령을 통일하고 깊이 비운 만큼 그빈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님리 이마쯤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 버릴 수 있어요 그못 깨달아 안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돌아가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날 때마자 바로 애굽의 종사랍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어둠의 영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나보다 먼저 온자는 절도여 강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상태의 영의 상태는 절도 강도 같은 어둠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빛에 우리가 자녀가 되게 된 것인데 그러면 마귀는 항상 절도 강도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강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이 자유는 어디서 될 것인가?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니 어둠의 실제 영이 묵 놓고 있는 것을 끊고 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날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속 사람은 영이 생명 얻었어요. 그런데 내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사랑하지 못한 세상적으로 제약 의쾌락을 누리는 그 부분이 있다든지 어떤 무엇인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의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요소 있는 더러운 그대에 항상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고 유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과 맥성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제빛 생활에 지치기만 됩니다. 아내 영혼은 원수는 죄이고 마귀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죄를 끊고 버리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대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성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고 버리는 거 쉐기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내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나 가로뉴드나 둘다 사단역사에서 넘어진 건 사실인데요 베드로가 너버님과 근본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시작 밖에 돌아가시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림 없어서, 이래 결단 거주게김치않냐리다사단을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부활이고, 그래서 영생 중국 사람의 일은 이 정으로, 영하고 혼의 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만 받았어요. 근데 가론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어디서 자인가 예, 둘다 사단에 사로잡힌 건 사실인데 베드로와 뭐이 다르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카론 유다는 예수님 생각은 없고 사랑이 없어요. 평상시돈깨를 맡아 가지고 돈을 빼먹는 그 즐기고 있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그마음에 있는 데다가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절대 평상시 유다가 그 안에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냄새를 풍기니까 거기에 끌려가니까, 여기에 자기가 따라가고 만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의 학살을 받아도. 오늘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에 정말 때로는 연약해서 부족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 넘어진 것이 마음 아프고 죄송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넘어져서 그러면 베드로 세번 넘어지고 나서도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이 약해서 그러는 거요. 예자 어, 바울도 사실은 스데반을 돌로 치고 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하나님이라 열정해서 그 생각과 마음은 있었는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자기 방법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신데 지금도 내 연약함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해방한 데는 알고도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여러분 자, 신자 이만 같은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 영광의 자리 에 자기가 영광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된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항상 감동하고 이 역사할 때내이 마음을 강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십자가 필요가요. 용서를 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압도하게 만들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진정으로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 사랑해서 찾아와 주셔 만나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시켜 주실까 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인가 하고 예수님과 나와 정말 실존적인 만남에 있었을 때에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이 사랑하고 말씀이 사랑이 되고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걸어가게 돼서 성화된 가운데서 우리를 회개시키게 되는데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과 불로 세려주시고 그럴 때 알곡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원하리오 주님이 불주러 오셨어요. 불주러 오셨어요. 그불 들어오셨어요. 불 들어오셨어요. 그불 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리 문제는 회개입니다. 죄 사모드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애통하고 통이한 만큼 성령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찔림 받으시고 그리고 애통하고 통이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흥의 운동의 승부자인 찰스 피니의 그 간증이 너무 좋았었는데 자 그분이 이런 간증의 내용을 그로좀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저녁밥을 먹으랬으나 먹고 싶은 식욕이 없었다 나는 사무실로 갔다 나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했다 나의 생각하는 바와 느끼는 감정은 끝없이 평온하고 부드러웠다 모든 사물이 아름다워 보였고 나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는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은 온몸에 흐르고 넘쳐서 소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의 마음은 끌어올랐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내 심령의 충동이 이렇듯 컸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위해 빈방으로 달려갔다. 그 방에는 불이 켜 있지 않았지만 웬일인지그 방에 빛이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내 눈에 나타나 보였다. 나는 방에 들어가자 검문을 닫았다. 아 이때 나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듯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보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나는 그는 나를 바라보지다 나는 그발 앞에 엎드렸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소리치어 울었다 나는 말로도 할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앞에 통해했다 내가 지금 회상하기는 나는 그때 나의 눈물로써 그의 발을 적시듯 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손을 대어본 확실한 감촉은 없었다 내가 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내가 큰수을 피워놓고 갔던 화로풀은 더위다 타버렸다 내가 화로 옆내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나는 강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것을 전에 기대하여 본 일도 없었고 또 아무에게도 일찍 이러한 이 일이 있었다고 들어본 기억도 없었다 성령 나에게 보존한 내 육체와 내 심령 전체를 휩쓸었다 그것은 마치 내몸 전체에 전기가 통하였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파도가 내 몸과 마음에 휘둘러 넘는 듯 했다 나는 이밖에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숨결인 것 같았다. 내 심령이 보진 그 놀라운 사랑은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넘쳐 울었다. 파도 같은 그모엇이내 전신을 휘둘고 또 휘돌아 그칠 줄 몰랐다. 드디어 나는 소리쳤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 파도가 만일에 그치지 않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주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부르짖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벌써 떠올라 내 침실이 밖에 비치고 있었다. 아 그때의 햇빛의 아름다운 인상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곧바로 내가 어젯밤 받았던 그 성령의 세례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내게 임하였다. 나는 일어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쁨에 넘쳐 다시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 동안 성령의 세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쏟아놓는것 같은 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찰스 피지는 그분을 통해 2년 동안 10만 명 이상 구원시킨 성령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귀에 우리 원성되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된데 세례원이 합당 열매가 무엇입니까? 할때옷두 벌인 자는 엄좌에 주어라. 그리고 머거있인자 주어라.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요, 정말 내가 그 성령의 사랑이 압도되면 내 인생 과정에 바꿔져야 됩니다 바꿔지려 노력한 것이 바꿔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게 되죠 가장 가까이서 내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싸고 섬기고 싶고 귀하격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문제는 내 남편이 내 머리로 섬길 수 있는 마음에 솟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모시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정말 남편을 머리처럼 섬기고 사랑한 건 누가 아름답가요? 내가 이게 뭔거 자랑스럽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에요 내가 섬길 수 있어야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고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못 봐도 정말 성령에서 주님 만나고 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드리고 싶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장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니까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사야 55장 발해길 너희 여호와를 만나는 때자 찾으라 가까이 길때 그를 부르라 내가 만나고 찾아 그 길을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자는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근육이시자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내가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내 길보다 높으며내 생각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 하나님 의 말씀이 수위 높기 때문에 내 저차원적인 인생의 생각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이게 거룩한 삶이고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면 주님과 동행이 돼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세요. 함께 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리와는 주님과 동행한 그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세리와 그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 앞에서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래서 무엇에 성령 충만 받게 됐어. 죽기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회개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데 어긋난 것죄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동행하지 못한 것을 무엇인가 그걸 끊어버리고 벗어버린 만큼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좀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빛과 소금의 삶, 빛된 사람 착한가, 우란가, 진실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지만, 불신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볼수 있습니까? 저들은 뭘로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생활과 언행을 통해서 역시 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욕심 따라가 한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죄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선전로했다 불법 행한 자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나갔다면 능력이 있어요. 말씀니까 선전으로 했겠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주님이 알지 못하면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다 교회 다니면 총 간다고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회귀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품속에서 그분이 행복하고 그분은 사는 거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원한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좀 내 마음 속 힘든 일이 멀리 예, 우리 귀한이고 멀리 어떤 분하고 어, 인간 관계인데 아, 왜 저분은 나한테 이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될까?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한번딱 다시 한번 고치니까 이렇게 마음 평안. 아 그래. 그분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발에대어줬으면 그것으로 만족 기뻐해야지. 거기에 무엇을 기대고 있다는 것은 상업적이지 계산적이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지.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다시 회의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이 가뿐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오는지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섬겨주는것그 일에 행복과 기쁨의 맛을 안 사람 거기에서 맛을 느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유로해 주고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세례와는 주님 증가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이난자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 받았습니다. 그날에 큰 자라 칭찬 는 복된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